네, 보관티에 있는 제조소를 한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저기 저희 사장님 말씀이, 아 지난번에 그 사장님 계셨네. 사장님 사모님이지. 사모님 말씀이 96년도에 아주 큰 불이 났었대. 그래서 한 달간 탔다 그럽니다. 그때 이 마을 주변에 다 탔고요. 마을을 덮치지 못하도록 트랙터로 막 고를 팠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큰 불이었나 봅니다. 무려 한 달을 탔는데 어떻게든 뭐 정부 지원, 마키타 뭐 주민 참여 등등으로 해서 필사적으로 이제 껐다 그럽니다. 야, 산불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무서울까요? 네. 그래서 이 마을 주변에 산에 나무들이 없는 거였어요. 네. 96년. 그러니까 벌써 26년 전이죠. 그때 큰 불이 나고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나무들이 자랐다 그러네요. 어. 오, 나이스 나이스 하우스. 모헌틴 섬이네. 어, 섬? 섬 오피스? 필리스틴 섬. That is religion. Yeah, religion. Yeah. 어. Church, church. 뭐든다? 아, 크리스틴. 크리스천, 크리스천 처치. 지금 네. 어디 산불이죠? 여기가 울진입니다. 울진. 네. 네. 아, 저렇게 탔어요.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서 하고 이거 보고 이제 지난대로 칠판 해서 이 개봉물 끌어올려서 이제 밥이 나왔습니다. 예,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가서 방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배운 게 많고 또 얻은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를 바탕으로 세 분의 산불 전문가께서 좋은 계획을 또 수립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쏟아내 데리고 그랬다. 기산천 회사 지금 수속에 있는데 이제 어디가 불이 발생하는지 이제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돌아가다도 있다. 그래서 어떤 역할하고 있다면 여기 이제 조원이거든. 조원지인데 산불이 났다 하면은 딱 바로 나고 있는 곳에 저 좌표를 찍어가지고 입력시켜서 비상청에 넘기면 비상청에서 거기 관련해 이제 대치한다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자리가 바로 뜨면 바로 안 돼요. 먼저 보여준 거는 낮에. 그래서 그 지도가 뜨는 거고 야간에는 지도가 없는데 불나는 화산 같은 게 보여요.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를 좌표 찍어서 그래서 면적이 얼마인지도 산불이 꺼지면 바로 계산해서 면적이 얼마다 동계도 뽑을 수 있는 뭐 뽑을 수 있고 딜로 통 웹사이트도 딜로서 통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그리고 다른 국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그 불을 발생할 때 그거를 찾아내는 웹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또 같이 똑같이 동시에 또 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흐 미들들 어떠 힘을 다하고 미들었냐? 비상장은 전국적으로 소방서나 다 관리를 하거든요. 제일 가까운데 먼저 연락하고 거기에 얼만큼인지 면적을 해서 이제 추가 지원 그러니까. 딴 지역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있는 소방서나 소방 관련한 팀을 이제 추가 지원으로 보낸대요. 비상청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도 알린대. 환경부에 아까 그 화재 시간에는 세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환경부에 정보를 넘기면 환경부에서 관련 그 경연팀이나 또 지역 정부에다가 빨리 대책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식으로. 네, 방금 방에 돌아왔습니다. 아유, 오늘 하루가 기네요. 아침에 나가서 오후 한 5시 다 돼가지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회의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산불 사업 쉽지 않습니다. 셀렌게 부간트 산불 사업 쉽지 않습니다. 뭐 전문가 자문도 받고 뭐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셀렌게 부간트 지역에 맞는 최적의 산불 대응 방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진화차 한 대, 그리고 개인 진화 장비 10세트, 그리고 펌프 몇 개 그렇게 해가지고요. 장비를 한국에 수입을 하고 현지에서 20명 정도의 의용 소방대를 조직을 해서 20명 정도를 해놔야지 실제로 출동 때 10명 정도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상황실에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훼손 지역 복구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가지고 내일 울란바토르에 가서 온산 산림 선장님을 만나서 다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간트 산불 사업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산불 사업 외에도 저희가 보간트 양무장을 지어야 되는데 양무장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사실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근데 뭐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네, 이상입니다.